1902년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는 방사성 물질인 토륨을 이용한 실험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토륨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능, 즉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해가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이 방사선을 X선과 같은 빛, 즉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에너지의 전자기파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러더퍼드는 실험을 통해 방사선이 전자기파인 감마선을 포함한 총 3종류로 분류되며 이 중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큰 입자들로 이루어진 방사성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이 입자를 알파 입자라 명명했으며 추후 이것이 우리가 흔히 풍선에 넣는 헬륨 가스에 이온화된 원자 핵이라는 것도 밝혀내게 되죠. 네, 앞선 영상에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도와준 바로 그 알파 입자 말입니다. 1932년 프랑스의 부부 물리학자인 졸리오 키리 부부는 베릴륨이라는 물질에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진행하던 중 베릴륨이 탄소로 변해가면서 전기적 특성을 띠지 않는 무엇인가를 방출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릴륨에서 방출된 이 무엇인가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인 파라핀 왁스에 부딪히면 수소 원자 핵, 즉 양성자가 방출된다는 것도 발견해내게 되죠. 졸리오 키리 부부는 베릴륨에서 방출되어 파라핀의 양성자를 튕겨내게 만드는 이 무엇인가를 고에너지의 전자기파일 것이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체드윅은 이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전자기파라고 하기엔 양성자를 튕겨낼 정도의 운동에너지를 지닌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전 영상을 통해 양성자를 발견한 러더퍼드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 원자의 질량이 해당 원자 번호만큼의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을 더한 값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원자 번호는 해당 원자의 양성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러더퍼드는 계산을 통해 이 양쪽의 무게 차이가 대략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질량만큼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는 이 계산 결과를 통해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이외에 전기적 특성을 지니지 않는 어떠한 입자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곤 그 입자를 중성자라 명명하였습니다. 체드윅은 졸리오 키리 부부가 발견했던 의문의 방사선이 그의 스승 러더퍼드가 예측한 중성자일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예감이 사실임을 실험들을 통해 증명해내게 되죠. 첫째로 파라핀의 양성자가 미지의 입자와 충돌하여 튕겨져 나올 때 두 입자 간의 에너지 교환을 계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돌로 인한 양성자의 방출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한 질량이 비슷한 두 입자 간의 탄성 충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량이 다른 세 공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묘기당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따! 따다! 따다다다! 둘째로 체드윅은 원소들 간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른 질량 교환을 계산하여 중성자의 질량을 알아내게 됩니다. 다시 앞에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충돌시키는 실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실험 전에 베릴륨 원자의 질량과 알파 입자의 질량, 그리고 충돌로 인해 변환된 탄소 원자의 질량을 안다면 우리는 튕겨져 나온 중성자의 질량을 쉽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체드윅은 이러한 방법을 여러 물질에 적용해보며 중성자의 질량을 정확히 계산해내게 되죠. 그리고 그 값은 러더퍼드가 예측한 중성자의 질량과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미지의 존재였던 양성자와 전자 이외에 원자를 이루는 나머지 입자인 중성자가 실험적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실험들은 이렇게 쉽게 설명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원자들은 양성자의 수에 따라 그 원자의 종류가 나뉘며 원자의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수가 특정 개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원자 핵이 지닐 수 있는 질량 한계치를 넘어 불안정한 원자 핵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콘 위에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원자 핵은 안정적인 원자 핵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두 개씩 원자 핵 밖으로 방출하며 다른 원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파 분계에 의한 핵 분열이라 하며 방출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구성된 입자가 바로 우리가 알파 입자라 부르는 헬륨의 원자 핵이 됩니다. 이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 이 알파 입자는 베릴륨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베릴륨은 양성자 4개와 중성자 5개로 이루어진 원자입니다. 이 베릴륨에 도착한 알파 입자는 베릴륨의 원자와 결합하여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탄소 원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분의 중성자 1개를 방출하게 되죠.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그 중성자 말입니다. 이렇게 방출된 중성자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많은 수의 수소 원자 핵을 지닌 파라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앞선 당구공의 예시처럼 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은 파라핀의 수소 원자 핵, 즉 양성자를 탄성 충돌로 인해 밀어내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중성자의 발견으로 이후 물리학과 화학의 많은 부분이 설명 가능해지게 되면서 체드윅은 193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이후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의 입자일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엔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엔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인력과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거리가 멀수록 줄어들지만 결코 0이 되진 않죠. 그런데 같은 극을 지닌 양성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원자 핵이라는 이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다음 영상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지난번 영상엔 댓글을 통해 맞추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고 예상되어지는 다음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펼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기획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스킵 없는 광고 시청과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를 통한 후원은 저의 빠른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